저는 인도에서 온 네. 프란체스코 전기봉사 소도의 아를 제임스 소사 신부라고 합니다. 아, 제임스 신부님? 예, 예. 예, 그리고요? 네. 예, 저는 같은 상동인데요. 저는 아를 세비라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세비르라고 하면 뭐라고 이렇게 잘 안 들릴까봐 네. 한국어로 하비에르라고 합니다. 아, 하비에르. 아, 네. 네. 하비에르 신부님 그리고 제임스 신부님. 네. 예. 아, 여기는 저기 세바스찬. 예,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 사촌 형님이 신부님이세요? 사촌 형님 이제. 네, 대구에. 네, 네, 대구. 네. 계신데. 진짜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네.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죠. 네. 예, 누가 형이고. 예. 근데 원래는 인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아, 그 쌍둥이면 쌍둥이지. 예. 아. 그래서 일단 10분 차이예요. 10분 예. 차이인데 저희끼리 정했어요. 저희 제임스잖아요. 예. 제임스는 알파벳 J이고 네. 여기는 하비엘은 X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먼저 형이라고 생각하고. 어, 두 분 그 웃음이 전형적인 우리 네. 한국 네. 네. 그 약간 옆에 옆 사람 놀릴 때 네. 너무 친근한데요? 아니 저도 많은 쌍둥이 분들을 뵀지만 이렇게 비슷하신 분들은 와 흔치 않아요. 네. 헤어스타일도 비슷하시고 아 거의 똑같으신데 두 분이 네. 지금요 돌아보시는 것도 지금 같이 돌아보셔가지고 하비에르 신부님은 이렇게 제임스 신부님이 형인 걸 후회한 적 없습니까? 없어요. 아, 저요. 네, 하비에르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순간적으로. 네? 후회한 적 없으세요? 네,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장점이 있어요. 뭐예요? 누가 건넸을 때 네. 마음을 준비하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네. 먼저 건네고 네. 저는 뒤에 가잖아요. 마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네, 별로 네, 그렇게? 네, 네, 좋아요. 오. 네. 아니, 이게 이제 두 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제가 된 인도 쌍둥이 신부님이라고 하는데 네. 신부님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희 갓난 아기입니다.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예. 저 6개월 아직 안 됐습니다. 아, 예. 작년 12월에 한국에서 서품식을 받고 예, 예. 신부님이 되신 6개월 되셨어요? 예. 아, 그러시군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또 한국에 오셔가지고, 예. 아, 저희 원래 어려서부터 유치원 예. 다니기 전부터 신부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좀 강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 수도의 명칭이 프란치스코 전기봉사 수도이거든요. 네네네네. 한국에서 생긴 수도예요. 네. 저희 수도회를 창립을 하신 분이 어쩌다 인도에도 오셨는데 그때 만나뵙게 돼서 입회를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예, 예, 여기 오게 됐어요. 근데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두 분이. 오랫동안 여기 공부를 좀 하셨나요? 저희 전 1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근데 1년 공부하셨는데 1년 공부하신 거 치고는 아니 근데 1년 공부하셨어. 그럼 그 전에 한국어를 안 하셨어요? 예. 근데 거의 지금 6년 시작부터 아니... 한국에 계셨던 것처럼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아, 외국 사람이니까 물어보잖아요. 이게 공부가 어렵냐, 신문에 예, 예, 맞아요. 저희는 좀 건방지게 공부가 제일 쉬웠다. 야, 깜짝 놀랐다. 깜짝. 그뿐만 아니라 그게 한국에 와서 저희 둘끼리도 서로 한국어로 했어요. 처음부터. 얘기를요? 예, 예. 인도 말라놓고 처음부터 한국어로. 그리고 야.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 이건 것 같아요. 사고 방식부터 생각부터 한국어로 하면은 한국어로 잘 될 거라는 그런 아니, 생각이. 두 분은 거의 뭐 지금. 청산유수예요, 청산유수. 아. 청산유수 아십니까? 예. 어우요. 그 사자성어 있잖아요. 그것도 예. 좋아해요. 사자성어? 아, 사자성어 좋아하신다고요? 예. 아. 어떤 사자성어 좋아하십니까? 혹시 좋아하시는 사자성어 네. 있습니까?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제가 형이니까요. 네네. 형부터 먼저. 아, 어떤 사자성어를 좀 좋아하세요? 난이의 형제다. 난형난제. 난이 형제다. 네. 네. 그 저희끼리 누가 형, 누가 아우라는 그런 게 없고 동등하다라는 그런. 아. 예. 혹시 좋아하는 사자성어 있으세요? 저는 고진감래. 아. 야, 고진감래. 왜냐면 또 어려운 그 과정 안에서 저희가 지금 사제 소품을 받고 이렇게 수사 신부로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또 많이 와닿습니다. 야. 아니 혹시 그 인도에도 뭐 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네. 우리한테 소개해 줄 만한 그런 뭐 인도식의 뭐 명언. 그런 명언 아니면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 죄송하지만 저 인도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인도말을 잊어버리셨다고요? 진짜요? 예.
아, 지금은 네. 한국어가 제일 편하세요? 네. 네. 실례지만 그래도 뭐 고양이 대신 뭐 가족분들과 통화를 할 때는 인도말로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아는데 그 저희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저희 발음도 틀리고 문법 안 맞고 일단은 너 어찌 가족분들이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니 그래요? 네 진짜 진짜로 아 진짜로?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니?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너무 웃긴다 가족분들이 아 이거 참 정말 가끔 뭐 그런 거 여쭤보잖아요. 이제 외국에서 이제 살다 오신 분들에게 한국에 와서 뭐 좀 이렇게 당황하시거나 내지는 좀 놀라신 거 없느냐? 저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예요. 아,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실례지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물어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실례지만. 네, 실례지만. 실례는 알고. 네. 어 듣고 보니 그러네. 맞아요. 우리 하베르 신부님은 혹시 한국에 와서 좀 이렇게 놀라신 거 없으세요? 저는 문화 충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네, 뭐예요? 아, 술 문화예요. 아, 왜요? 술. 예, 식당에 들어가도 예. 뭐 술 먹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자연스럽게 술을 먹고 또 어디 가나. 이게. 아, 인도 분들은 그래서 술을 그렇게 많이 안 드시죠? 예. 근데 술을 먹으려면 술집에 가야 돼요. 바가 예. 따로 있어요. 술을 예. 먹는 장소에 가서 예. 드셔야지. 예. 아 그렇구나. 예. 어 온전히 좀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해 이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이렇게 어, 신부가 예, 되시던 날 좀 그 두 분이 좀 마음가짐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게 작년 12월 8일이었어요. 자제 제품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부모님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원래 부모님도 오시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자 발급을 못 받고 그 부모님이 못 오시게 되었는데 그게 원래 사제 소품이란 게 이게 일반 사회 안에서는 아들이나 딸이 이게 결혼식을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거를 부모님 못 보시게 되었고 어, 그런 상황 안에서 그런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또 사랑하는 마음 많이 들었고 마음이 조금 약간 벅찬 느낌 그런 거였어요. 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어, 고생을 했고. 기도를 해주시는구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어, 약간의 울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너무 약간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 지금부터 사제서품 예식이 시작됩니다. 사제품을 받을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도회 제임스 사하야 아룰셀반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도회 세비에르 사하야 아룰셀반 예, 여기 있습니다. 총장 신부님은 주교님께 교회 이름으로 이 부재들을 사제품에 올려주기를 간청하십니다. 이제 주교님께서는 새 신부님들의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도회 제임스 사하야 아룰셀반 사제와 세베에르 사하야 아룰셀반 신부의 가족 대표로 김영민 마오로 신부님과 임춘자 모니카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식 마치고 부모님하고 통화하셨어요? 네. 예, 라이브로 다 보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에게 연락을 드리는데 영상 통화로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우셨어요. 그 부모님도 여러 가지 아마 감정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셨어요. 물론 어, 일반적으로 사람들 선택하는 그런 삶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전주기 안에서 사제가 된다는 건 일단 결혼을 포기한다는 것도 그 전제를 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선택한 이유가 그 삶의 어떤 매력,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러면 나도 어, 사제가 되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저는 이제 작년에 사제 수품을 받고 잠깐 인도에 휴가를 다녀왔어요. 어. 그 다음에 휴가를 다녀와서 또 특별한 소임을 받았어요. 예. 저는 이탈리아로 유학을 갑니다. 아니 이제 한국 이제 예.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 또 이탈리아로 가요? 예. 아마 조금 2월 중순에 아마 갈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 이탈리아어는 또 어떻게 해요? 가서 배우겠죠. 10월 1일부터 또 학기 시작하는데 3개월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이탈리아어를 3개월? 아니 근데 이탈리아어를 3개월 해서 됩니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몇 개 국어를 하세요? 저 모국어랑 영어 그리고 한국어요. 아 영어도 거의 예. 프리토킹이 가능하십니까? 예, 예. 저희 원래 영문학과 대학교에서 아, 그러니까 두 분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천재세요, 천재. 아, 본인 천재라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아, 아니, 좀 겸손하게 아니라 아, 겸손하게 아니라 아니, 그 신부님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각 수도회에 예, 예. 속한 곳에서 어디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발령이 나면 예, 이제 예, 글로 예, 그냥 예. 가셔야 되는 거죠? 예, 예. 조금 더 있겠다 그러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네. 어, 웃음이 네. 진짜 잘 뭘 모르시네. 꿈을 많이 가게 되면 두 분 헤어지시는 거예요? 예, 예. 드디어 헤어져. 드디어라는 거예요? 아, 드디어.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만약에 헤어지면 어떨까? 따로따로 물어봤는데 대답은 똑같았어요. 뭐라고요? 좋아요. 아, 이게 어딜 가나 형제는 네. 뭐 자매님들도 그렇고 뭐 다 비슷한가 봐요. 이렇게 생각이. 네. 그 서로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같이 다니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줄 아는데 우리가 말을 별로 안 하거든요. 서로 안 해요? 네, 그렇게 많이. 네. 네. 지금 각자 독방에 있을 때 카톡으로 얘기하고. 아, 두 분 찐형제 맞네. 아. 두 분 찐형제 맞아요. 그 서로 어떻게 다투는 데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주로 어렸을 때 많이 싸웠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그 레슬링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아, 두 분이? 네. 예, 예. 근데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어렸을 때 안 싸우면 또 커서 많이 싸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아니, 두 분은 예.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사실 예. 지금 신부님도 두 분이 똑같이 예. 되시고 예. 사실 되게 같은 인생의 길을 걷고 있으시잖아요. 예. 모든 과정에 같이 있었거든요. 어렸을부터 유치원부터 예. 지금까지 같이 있어서 그때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는 양말까지 똑같이 입었거든요. 예. 일부러라도 그렇게 예. 또 안 하실 법도 한데 근데 그런 걸 좋아했어요. 예. 아, 두 분이 맞춰 있는 걸 예. 좋아했어요? 예. 어렸을 때 학교 다니고 와서 부모님께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네. 애들이 먼저 제임스가 가서 어머니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몇 분 후에 제가 가서 똑같은 어휘, 똑같은 문장으로 얘기를 해드렸대요. 저희도 몰랐는데 우리도 아, 똑같이 하는구나. 네. 예, 예. 그것도 들었어요. 두 분이 서로 그 전까지는 서로의 뜻을 네. 몰랐다고. 네. 네네. 그래도 네. 둘 다 신학교 가겠다는 마음이 예. 갖고 나라고 예. 알았어요. 네. 어떠셨어요? 서로 좋았죠. 네. 네. 같이 또 계속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좋았어요. 뱃속부터 지금까지 같이 걸어왔던 그 여정을 생각해보면 항상 같이 붙어있어서 생각이 같아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반쪽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 정도로 항상 에이. 똑같았어요.
뭔가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야. 뭔가 이어져 있는. 예? 네. 그러면 만약에 이구동성 게임 같은 거 하면 두 분 거의 맞추시겠네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산, 바다. 하나 둘, 둘 셋. 바다. 바로 틀리셨네. 안 맞으시는데?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콜라. 사이다. 아, 다르다. 다르네요.